제가 한 두 달 동안 거기서 잠복하면서 지켜봤어요. 손님이 얼마나 들어가나 보통 가게를 얻으려면 그렇게 지켜보거든요. 다른 옆 건물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는데 얌 금정점만 그렇게 젊은 애들이 가방 메고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토요일 같은 날은 막 내가 가서 한 2, 30분 지켜볼 때 막 7팀 이렇게 막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됐어요. 우리 아들이 이제 모텔을 한다 그랬더니 애들은 알더라고. 그래서 준석이도 거기 다니는데 정범이도 거기 다니는데 아들 친구들 이름 있어요. 어려서부터 이제 자랐으니까 다 이제 우리 아들처럼 다 그래 막. 근데 막 그러더라고.